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은 리뷰 말고 다른 컨텐츠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가지 제품 리뷰를 하게 되면 이 제품들이 어떻게 저한테 올까, 특히 유튜버들, 테크 유튜버들은 택배들을 어떻게 받고 그 상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평소에 매일같이 택배가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침 택배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택배 상자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잘 보이죠? 택배 상자들 사이에 지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일단 자잘한 거 뜯기 전에 큰 택배부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회사 아시죠? 회사 네, 캐리어에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마 조만간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일단 이 위에 있는 거, 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 깨끗해 레몬향 3개를 제가 좀 주문을 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이제 쿠팡에서 온 건데, 제가 개인 물건이랑 그 다음에 제품을 좀 지원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리뷰 촬영은 제가 따로 할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주문을 했거든요. 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리브유 하나 샀습니다. 다음 이것도 쿠팡. 제가 요즘 쿠팡에 좀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평소에 먹을 식용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협찬 들어온 제품인데 요즘 TV에서 좀 많이 보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사지건입니다. 머슬테크 마사지건. 이것도 조만간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제 좀 어느정도 깨끗해졌네요.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요거 아시죠? 아마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소니 카메라를 리뷰를 했었고 렌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1018 렌즈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만간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나 제가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는 거, 요것도 1018 렌즈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원래 카메라를 알파 6400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5100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금액이 한 30만원대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왜 샀는지 이거 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리포. 이거는 이제 터치 잠금 다이얼인데 여기도 쿨 디자인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사용해보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조만간 제가 이건 영상 다 찍어놔가지고 그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다음 로켓 프레쉬 아이스크림 두 개 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이스크림 왠지 다 녹았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쿠팡. 치약을 맨날 하나씩 사다가 이번에 한번 여러 개로 샀습니다. 이거는 충치 예방 구취 제거가 되는 벤티 본조르노 민트향 치약. 네, 또 쿠팡에서 제가 또 뭘 샀습니다. 쿠팡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쓴 것 같네요. 다음 메밀 소바입니다. 네, 요즘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아,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제 아내가 먹을 네, 소바입니다. 뭐 결혼 관련해서도 제가 따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쿠팡에서 이제 주문을 한 건데, 요거는 강아지 간식이에요. 쿠팡에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아,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강아지가 좋아하는 네, 강아지 간식입니다. 자, 이거 먹어. 다른 데 가서 먹을 거야? 가봐. 네, 되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네, 또 쿠팡. 끝이 없네요. 네, 이건 강아지 관절약. 그 다음에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 기계를 진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 원두커피 내리는 네, 기계도 한번 사봤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정말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택배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지 않고 막 택배를 받지 않으면 리뷰 컨텐츠를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택배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택배 받은 제품들로 리뷰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이런 제품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구입할 수 있는 능력 한해서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말이죠.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